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. 가사와 돌봄 등 성평등 인식이 과거보다 나아졌다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데요. 제주에서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의 고민을 민수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제주시의 한 여성 직업 전문 교육기관. 직업교육 설명회가 한창입니다. 30대에서 60대까지 주로 출산과 육아, 가사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입니다. 새 일자리를 찾는 데 가장 눈여겨보는 건 근무 시간입니다. 부모님들이 저희는 아기를 같이 봐주실 환경이 아니라서요.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서.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돌봄이라든가 늘봄 시행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되지 않는 이상은 아, 워킹맘들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. 지난해 제주 지역 합계 출산율은 한 명도 되지 않는 0.83명. 이마저도 1년 전보다 0.09명 줄어든 수치로 출산을 꺼리는 여성은 더 늘고 있습니다. 제주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은 지난해 기준 12,000명. 1년 새 1,000명 늘었습니다. 경력 단절 사유를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육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임신과 출산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는 정형화된 일자리는 쉽게 선택할 수도 없게 된 게 현실입니다. 육아휴직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서 시간이 근무 시간이 유연화 해서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돌봄 활동가 등 새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. 교육 당국에서는 여기가 인력이 없다고 하고 우리는 들어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좀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. 무엇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,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.